7월 29일 뉴욕 증시 브리핑, 별이 빛나는 증시 해리포터의 브리핑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에도 뉴욕 시장에서 하루 만에 300% 급등한 이 종목은 뭘까?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미국 주식이라는 게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참 저는 무섭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로빈후드에서 그 거래를 했던 미국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묻지마 투자들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런 주식 같은 거 봤을 때 하루 만에 160% 오르고, 이틀 연달아서 이렇게 300% 오르는 거 보면, 좀 정말 이게 아주 고 위험성 투자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뭐, 매수와 매도 시점을 굉장히 잘 이렇게 하셔서 수익이 나시면 정말 좋겠지만, 요즘 정말 이 주식들 보면, 정말 놀라워요. 특히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상한가에 그 훨씬 더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코닥이 어제도 거의 뭐, 네,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도 거의 160%, 200% 넘었나요? 네, 그렇게 급등하다가 오늘 160% 올랐습니다. 네, 160% 올랐는데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뉴스포토에도 짧게 소개했지만 저희 뉴스포토 안 보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이 기업, 네,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이 기업에 무려 7억 달러가 넘는 론, 그러니까 지원금 대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무려 765 million 론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의료 그 원자재를 살수 있는 그런 의료 원료를 생산하는 곳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도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이 정부가 한 특정 기업을 이렇게 몰빵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과연 도덕적인 것이냐? 네. 저희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이승주 박사님이라고 런던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이 금융 전문가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메시지로 이제 이런저런, 인사이트를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바이오라는 것은 인풋을 늘린다고 해서 아웃풋이 그만큼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근데 평소에는 진짜 이 언론의 베일에 갇혀 있었던 이, 뭐, 주가가 거의 그냥 5달러 수준? 5달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거 전혀 뭐,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네, 그런 곳에 트럼프가 대대적인 지원을 하면서 갑자기 밀어주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승주 박사님께서도 아직 그, 백신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임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뭐 관리감독 기관 푸시해서 정부가 이걸 출시하게 하고 만약에 부작용이 생겨도, 뭐, 나몰라라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저 또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라리아 그 치료제를 계속 그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독려를 하잖아요, 오히려. 근데 FDA나 WHO에서는 아예 승인을 받지 않은, 이제 그 코로나 치료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고 입증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5월 달만 봐도 2달러 수준에 클로징을 했던 주식이 무려 두달 만에 27불. 와, 정말 대단하죠? 네.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참 미국은 이걸 그냥 뭐 허용해준다는 거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무려 7억 달러 넘는 보조금을 쏴줬다. 네, 그래서 이 증시가 급등하고 있고,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곳은 커머셜 프린팅 기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스트만 코닥 컴퍼니스 글로벌 커머셜 프린팅 기업인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스트만 코닥의 이 회사가 지금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이거를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 회사는 보통 필름 관련한 회사인데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의료 원자재 쪽으로 수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이 회사는 저도 사실 잘 몰랐고 문외 아니었던 관심 밖에 있던 회사여서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올랐길래 참 저도 놀랐습니다. 네, 하여튼 지원금이 이 정도로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트만 코닥의 뉴스가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뭐 CNBC나 다른 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방금 나온 거는 이제 그닥 큰 소식은 없고요. 사실 오늘 주식이 좀 오르고 있죠. 이 주식이 지금 다우가 0.3%, S&P는 0.7%, 나스닥이 0.97%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 Powell is expected to say Fed will keep doing whatever it can while it consider its next move. 그러니까 오늘은 연준의 발표가 있습니다. FOMC라는 우리나라로 지금 하는 한국은행의 회의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나오는 어떤 소식에 따라서 이제 또 주가가 출렁일 텐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을 보면 오늘의 FOMC 회의에서는 그닥 큰 어떤 뉴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페드가 할수 있는 카드들은 좀 어느 정도 내놨기 때문에 이미 발표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대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해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들이 원래는 9월 말에 종료했던 이 대출 프로그램들이 연말까지 익스텐딩 되면서 좀 한숨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기사를 정리한 걸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일단은 페드에서 이제 나오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경제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또 페드가 이 완화 정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또 관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큰뭐 완화 정책 같은 걸 발표하지 않겠지만, 당분간 뭐 금리가 계속 저금리로 갈지, 그외 다른 완화 정책은 또 내놓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페드가 채권 매입 정책을 좀 바꿀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페드가 장기 채권 매입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경에 빠진 중소기업, 또 지방 정부들, 이런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동안 페드가 뭐 공격적으로 돈풀기를 해서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정작 말은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페드가 기업들의 주식을 사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좀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로 저는 보고 있고 아무래도 정부가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주는 건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채를 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채 채권 매입의 정책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온 거 보니까 정말 타격이 커요. 미국 기업들이 타격이 큰데 그 기업들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오늘 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으로, 오늘 픽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내일 방송에 가기 때문에 밤은 못 새고 새벽에 좀 보다가 내일 정리를 해서 아침에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IT, 네, 이 IT 자이언트, 네, IT 공룡이라도 불리는 미국의 IT 회사들의 수장들이 오늘 증언에 나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언에 나서는데요. 페이스북도 나서고요. 잠시만요. 제가 페이스북 주가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페이스북 주가가 어느 정도로, 최근에 좀 다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네, 오늘도 1.04%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증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게 이제 뭐냐면 반독점 분과위원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지난 수년간 제기된 독점 금지 문제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그런 키어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CEO들이 대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그동안 안티트러스트 관련해서 어떻게 핸들링을 했는지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애플 이야기가 나와서 애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오늘은 1.2%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인텔 하락했나요? 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이 2분기에 중국 판매가 무려 220%나 증가를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던 1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는 말도 있는데, 총 1,300대가 팔렸습니다. 1분기에 중국에서 그 애플 점포들이 좀 문을 닫았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2분기에 못 샀던 걸다 몰아산 모양새인데요. 아이폰이 그래도 많이 잘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다른 핸드폰은 어떨까? 중국 내 이제 화웨이 같은 곳은 어떨까 했더니 중국 내 판매량이 2분기에는 3,600만 대. 그러니까 사실 뭐 아이폰은 3배 정도 팔렸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있죠. 아이폰은 이제 그 물량이 파는 물량이 한계가 있고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웨이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물론 화웨이와 애플 대결에서는 뭐 애플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애플을 사겠지만 화웨이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다 이제 반면에 다른 뭐 샤오미나 이런 데는 판매량이 오히려 전년 대비 17%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은 화웨이 대 애플 이렇게 갈것 같은데 그래도 애플의 그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화웨이보다는 애플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중국 사람들 명품 사재기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판매량을 더 늘린다면 충분히 중국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제 페이스북에 담벼락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얼마 전에 미국 대선 선거에 참여해라, 투표해라 하면서 유급휴가를 준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중국을 봤더니 이 중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중국 시장 크죠. 예, 생산도 있고 생산 시절도 있고 폭스컨도 있고요. 그래서 애플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이런 갈등이 별로 반갑진 않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미중 갈등을 초래하는 이 리스크를 좀이 투표를 해서 떨궈내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애플은 그렇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좀 지켜볼 회사는 이 회사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회사야라고 했는데요. 빅토리아 시크릿 모 회사예요. 예, L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빅토리아 시크릿을 파는 회사인데 요모 회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850명, 네, 무려 현재 인력의 850명이면 이제 3분의 1 정도를 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갑자기 애플 선전이 나오네요. 네, 이거는 애플 선전은 끄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회사 L 브랜드가 지금 주가가 뭐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도 해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트를 그만큼 줄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회사를 L 브랜드. 이 회사에 L 브랜드가 나오지가 않네요. 네. 혹시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왜 스톡이 안 나올까요? L 브랜드가? 네. 지금 뜨질 않는데, 이 회사는 아까 전에 뭐10% 넘게, 여기 있네요. LB. 아, LB였네요. 코드가. 아까도 10% 넘게 올랐는데요. 지금 37% 올랐네요. 아, 제가 이거 지금, 장 초반에 이거 진짜 살짝 살까? 이러고 있었는데, 와, 37%는 올랐습니다. 네. L 브랜드는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모회사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3분의 1 정도의 대규모 인력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속옷 회사들도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서 쇼핑을 안 하니까 이 속옷을 파는 회사와 네, 의류 회사들이 다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의류나 속옷 쪽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갭도 아까 전에 이제 5% 올랐거든요. 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민 의류 브랜드잖아요. 근데 갭이 지금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테일 관련한 주식은 좀잘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의류나 속옷 뭐 이런 커스튬 관련해서 네, 그래서 9%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회사는 이제 GM 글로벌 모터스. 네. GM은 오늘 이제 그 실적이 나왔는데 손실 규모가 있었지만 네. 월가 예상치보다는 적었고요. 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여전히 좀 저조합니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생산 설비가 거의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매출 감소 원인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0.87% 오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손실이 크지 않았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스포티파이도 손실 발표를 했는데 스포티파이인 경우는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좀 컸지만 유료 가입자가 늘었어요. 네. 스포티파이 뭔지 아시죠? 음악 서비스인데, 이 스포티파이가, 무려, 영상 서비스까지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료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거는 좀 고무적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는 2.45%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Spotify reports 27% jump in premium subscribers. 그러니까 프리미엄 고객들이 27%나 이번 분기에 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제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AMC Theater가 그 미국의 CGV 같은 곳은 최근에 이제 집에서 볼수 있는 무비 서비스 같은 거를 런칭한다고 해요. 유니버셜 픽처스랑 컴캐스트랑 계약을 맺었어요. 홈 무비 시청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렇게까지만 나왔고 아직 구체적인 것들은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아직 자세한 건잘 모르겠고요. 이제 테슬라 주식은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하나 짚어드리면 테슬라가 아까 전에 이제 1500 불대를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아, Elon Musk says deep mining is his top concern when it comes to AI. deep mining과 관련해서 이게 자기의 최대 관심사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AI와 deep mining, 예. 지금 머스크가 그 deep mining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deep mind가 이제 원래는 구글이 가지고 있던 딥마인드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거를 이제 여기 보면 딥마인드 was acquired by Google. 네, 2014년에 이 회사가 약 6억 달러에 인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관련해서 투자를 한 건가요? 네.
탑 컨설턴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테슬라와 딥마인드의 어떤 그런 관계는 아직 모르는데요. 네, 일단은 테슬라가 이런 AI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사인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가 이런 오픈 AI 랩을 샌프란시스코 2015년에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AI 관련해서 구글이랑 뭔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코파운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뭐 관련 회사들 좀 왓칭할 필요도 있겠고요. 뭐 지금 테슬라야 워낙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율주행 플러스 AI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딥마인딩 관련한 회사들, 예, 다른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제가 기사를 한번 써볼게요. 예, 요거 관련해서는 좀 왓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 한번 볼까요? 테슬라 주식. 테슬라 주식은 1.5%인데, 그래도 1,500불에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회사 300% 오른 이스트만 코닥은 사실 그렇게 투자를 추천하진 않아요. 뭐 아주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할수 있겠지만요.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160포인트 갔다가 120포인트까지 40%가 갑자기 몇초 만에 쭉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아, 그럼 심장이 떨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왓칭하는 건 항공업 관련하는데요. 오늘 이제 글로벌 나우라는 코너 뉴스 포터에서 매일 전 세계 경제 뉴스를 클리핑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인 글로벌 나우에서는 2024년까지는 국제항공 수요가 회복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보잉은 hopefully aircraft demand start to recover in second half of 2021. 그러니까 내년에 2분기 하반기부터는 이 수요가 에어크래프트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잉, 이 예, 보잉 CEO예요. 보잉 CEO인데 보잉은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항공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항공기를 만들어 놨어도 인도를 못해서 얘네들을 어디다가 지금 뭐 놔야 될지도 지금 애매한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제가 봤을 땐 여행이랑 항공 주식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도 좀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는 그래도 이제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좀 평가를 이것저것 보시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식 같고, 막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니까 거의 한 번에 막 상한가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보잉은 지금 3.31%가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165달러네요. 예. 이게 지금 주가가 1년 전에는 무려 350달러에 반토막 났네요. 와. 말씀 듣고 코닥 넣었는데 대박입니다. 코닥을 진짜 넣으셨어요? GH킴. 와, 코닥. 네, 코닥으로 돈 버시면 저한테 고기를 좀 사주시는 건가요? 와, 447%네요. 와, 정말 이거 거의 크레이지인데, 크레이지? 아, 이거 447%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 저는 이거 두려워서 못 넣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뭐1000% 가나요? 1000%는 아닐 것 같고, 혹시 얼마 넣으셨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 같은데. JH킴님, 제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네. 저 때문에 돈 많이 버셨으면 꼭 저희 구독, 좋아요, 홍보 꼭 많이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소식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지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도 벌써 30분이 됐네요. 제가 항상 이 30분이 안 넘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네. 자. 여러분, 지금 노래 들리시나요? 노래 들리시나요? 네, 미국은 이런 일이 꽤 많습니다. 한 번에 정말 몇백 퍼센트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만 하시죠. 네. 자, 지금 나오는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콜드플레이의 사이언티스트란 노래예요. 네, 오늘 지금 방금 400% 오른 이 주식, 네, 바이오. 근데 바이오가 사실 사이언티스트의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를 제가 뽑은 이유는 오늘 주가와 연관이 있다. 오늘 종목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굿나잇 하세요.